나는 근데 이번에 코로나였잖아. 좀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못 돌아다니고. 아, 진짜 아쉬워. 솔직히 기대했는데. 일본 아, 올림픽에서? 처음에는 내 일본 제일... 올림픽 한다고 해서 기대했어. 나 완전 기대했어. 그러니까. 우리 나가서 막 이것저것 사 먹기도 하고. 아, 시차도 없고. 맞아요. 맞아요. 아니, 그래서 시합장 난 들어갔네. 관중분들도 없으니까. 어, 처음엔 약간 이게 맞아. 올림픽인가. 그거 유행하잖아. 난 그거는 이제 개막식. 개막식. 그때 뭔가 이게 이 흔드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홍콩이 다 흔드니까. 맞아. 진짜 분위기가. 레퍼블릭 드 코레. 레퍼블릭 오브 코리아. 대한민국. 그러네. 저기 뒤에 텅 비어 있으니까. 보는 거랑 너무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. 그냥 걸어가고. 근데 그 걸어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었고. 그러니까. 첫 경기 끝나고 걱정스럽지 않았어, 우리? 어땠어? 생각보다 더 안 풀렸던 것 같아서. 아니, 근데 나는 솔직히 조심스럽게 가기 전에 뭔가 우리가 준비를 좀 잘 했다라는 느낌 난 좀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실력은 솔직히 뭐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안 좋을 수도 있어도 준비가 좀 됐다. 나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. 약간 우리 나쁘지 않은데? 아, 뭔가 자신 있었네. 약간 준비를 많이 했어가지고. 랭킹으로 보면은 그쵸, 저희 앞선 나라들이잖아요. 그쵸, 앞선 나라죠. 앞선 그치. 나라들이고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었어요. 모두가 사실 뭐 기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. 뭐 모든 분들이 다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준비 과정이 저희가 진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. 막.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혼자 좀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때 당시. 그러니까 런던 때보다도 느낌이 더 좋았어요. 네,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. 나도 첫 경기를 했잖아. 근데 첫 세트에 어떻게 했어, 우리가? 네,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 그 첫 번째 경기가 이제 브라질은 좀 쎄니까. 너무 에너지가 넘쳐. 1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언니야, 나 한 말 아직도 기억나. 뭐? 야, 오륜기 보지 마, 오륜기 보지 마. 다 쫄아가지고 막 바짝 완전 한 발도 못 움직이니까 오륜기 보지 마요. 근데 그 말이 약간 맞긴 한 게 정말 많이 준비했던 것들이 정말 1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그 큰 무게감이 선수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야, 그쪽은 보지 말자. 여기는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지 말자.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그래도 2세트 후반부터 조금씩 저희 페이스를 가지고 오면서 조금씩 좋은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아니, 또 그 리더의 그런 게 있네요. 영경이가, 영경 씨가 좀. 그런가요? 아니, 그럼요. 감사합니다. 리더지. 근데 그 말이 약간 맞긴 한 게 첫 경기 하는데 부담이 엄청 되더라니까? 근데 나는 솔직히 기대는 좀 했어. 나 기대 많이 했어. 왜냐면 거기도 첫 경기고 우리 첫 경기인데 나도 기대 많이 했어. 거기가 더 부담이거든, 사실. 맞아. 거기도 잘하는 팀이니까. 게다가 예선이고. 하겠는데 했는데 우리가 더 긴장이 된 거지. 걔네도 잘 못했는데. 걔네도 잘 못했는데.